저도 이 안식일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확실하게 하고 밝히고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밝히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내가 왜 이것을 못 봤지? 하던 것이 자꾸 이렇게 더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 안식일 교회에서는 계명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 알고 보니까 십계명도 무엇이더라? 아이고, 제가 한 서너 번 얘기했는데, 십계명도 결국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언약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다 기록해 주셨어요?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돌판,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야. 그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것은 십계명입니다. 언약의 돌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언약의 그 십계명도 뭐라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뭐를 약속하신 거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뭐예요? 내 구원 꼭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다면 십계명도 약속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다 기록한 책을 무슨 책이라고 그랬다? 예? 무슨 책? 또 잊어버렸죠? 그거를 무슨 책이라 불렀냐면, 언약의 책이다. 그랬다. 언약의 책. 왜? 모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과 계명은 다 뭐예요? 언약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듣고 있는 데서 읽었다. 그리고 모세가 피를 어떻게 희생제물의 피를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이 약속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모세 율법과 계명이라. 그래서 그 책이야. 그 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피라? 언약의 피라. 이 언약의 피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피, 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언제 다시 해요?
언제 다시 해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마태복음 26장 여기 보면 자 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를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무슨 피? 언약의 피다. 모세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의 피. 희생제물이 그때는 소였어요. 그 소가 예수, 죽는 예수를 상징했다. 그 이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자신이 내일 모레 죽을 거기 때문에, 네? 내 피다, 이게. 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어떻게 진짜 피를 흘려서 이 율법과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어떻게 했죠? 이루셨다.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구약 시대부터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드디어 다 이루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서는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십계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거니까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요?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지키는 사람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남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짜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그 생각이 꽉 박혀 있었다. 그것이 십계명이 뭔지를 모르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약속은 지키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그 약속을 다 지키고 나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내 피로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대속했다는 말 샀다는 말이에요. 사서 내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 마음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새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 새 약속이다 이 말이야. 계명은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 계명은 약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 보고 자동차 사줄게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10년 후에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기억에는 남아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때 약속했어. 나는 그 약속만 들으면 정말 기분 좋았어.
그래서 그 약속은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진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 약속은 참 좋은 약속이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약속이었어. 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지. 예. 네. 그것을 그래서 토요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넷째 계명도 약속인가? 물론 돌판 그 넷째 계명이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넷째 계명도 물론 뭐예요? 약속이겠죠. 그런데 또 넷째 계명 그거는 약속이 아니라고 또 우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조사를 또 해봤어요. 출애굽기 31장 보니까 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켰어.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예요? 언약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십자가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피 흘리게 하시고 구원을 해서 영원히 너희를 뭐예요? 안식하게 하겠다. 라는 약속으로서의 그 영원한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 토요일 안식일이었다. 그런데 안식이라는 구원이라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자동차를 이제 사줘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찔끔찔끔 맛보는 그런 안식은 참 우리들 마음속에 참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시려고 토요일마다 찔끔찔끔 안식일의 샘플을 맛보게 하셨구나. 그런 기억으로서 남아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율법은 새로운 약속으로 변합니다.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이제 지켜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지금부터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도록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돼서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서 뭘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희를 만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지. 그게 새 약속, 새 언약, 새 계명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마지막 구원받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성도들은 무엇과 뭐를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되었어.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성도는 뭐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십계명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명은 계명 무슨 계명이요? 세계명이지. 그렇죠. 세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계명.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무슨 계명을 지키는 거요? 새 계명, 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야.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그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아버지의 계명, 새 계명, 아버지의 계명. 그래서 새 계명이나 뭐 옛 계명이나 사실상은 뭐예요?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지만은 옛 계명은 구원을 십자가로 구원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완전하게 재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그렇죠? 여러분 암 덩어리 있는 대로 하늘나라 가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지켜야 된다라는 그 어떤 압박감 아시겠죠? 그것이 저에게 영적으로 참으로 항상 무슨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도 뭐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성수 안 하면 뭐요?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켰고, 그런 식으로 소위 주일 성수를 했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뭐예요? 조건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이제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예, 우리 김기영 선생님처럼 야, 나도 우리 김기영 선생님은 공수 특전단 출신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싸움도 잘한대요.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나 같은 놈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란 것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깨달으시니까 가, 저런 힘 있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특전단 군가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지. 그렇죠. 그 찬송은 하나님의 군대 군가가 돼야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연이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잘 안 보였던 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여러분, 이제 다시 보시고 싶어.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거에. 자, 이것도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 되는 거지.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 네. 세리와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저것들은 장녀들, 세리와 세리들, 죄인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저것들은 뭐요? 또는 거지들, 아시겠죠?는
사마리아인들, 저것들은 뭐요? 저것들은 가망 없어. 라고,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사회 통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난 세리를 할래. 세리라는 게 왜 그렇게 나빴냐 하면,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로마 정부는 그 지역에서 누가 돈을 주입이 좋고 나쁜지, 뭐, 그 당시에는 전산 시스템도 없고 하니까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요새 수입이 좋다. 그러면 각 그 동네마다 세리가 있어야 돼. 요즘 말로 하면 국세청이지. 예. 예. 그 이제 그 세리라면 뭐예요? 세무소장.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와 유착이 돼 있는 사람들이요? 로마와.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많이 거둘수록 이제 보너스도 많이 주고 또 많이 걷어 가지고 또 뭐요? 예, 또 몇 프로 주머니 넣고 또 로마 정부 주고 이래 가지고 이 부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그 저것들은 안 돼. 또 세리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기들이 자기를 봐도 나빠 안 나빠? 나쁘거든. 살기 힘든 사람들 돈을 갈취하고. 자기들은 가만 없는 사람. 자, 그 자기들은 가만 없다고 생각하는 이 죄인들은 이제 무슨 전과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가요. 교회 가면 쳐다봐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당신들은 교회 와봐야 천국 못 가니까 오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쫙 모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나와? 가까이, 아주 그 듣고 싶어서 가까이 나와. 놀라운 현상이야. 그러면 그동안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당시 철저히 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오던 그 율법을 가르쳐오던 율법을 약속이 아닌 명령으로서 가르쳐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 세리와 율법사 저 뭐 세리와 죄인들은 저거는 아무 가망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면 그 사람들이 쫙 와서 얘기를 들으러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나면 세리들이 부자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 예수님이 그 세리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해 세상에 그거는 그 당시로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약 자기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리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었다 하면 자기도 세리 취급을 받아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세리가 초대하면 가서 밥을 먹어. 아시겠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심지어는 뭐를 같이 먹는다? 그래서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그 사람하고 밥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깝지 않다는 얘기고, 야, 그 사람하고 식사 한번 했지. 이러면 뭐예요? 꽤 가깝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리들하고 심지어 뭐예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있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십니다. 자, 비유로. 내가 왜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너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가망이 없다고,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내가 가까이 지내느냐, 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 하면, 내가 그들을 뭐예요? 구원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참 흔한 얘기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 양 100마리인데 그 중에 하나를 뭐예요? 잃으면. 예. 자, 하나님은 목자고 인간은 뭐라? 양이라. 지금 하나님이라는 목자 얘기를 해요. 또 실제로 인간 목자들도 사실상 그렇고,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런데 여기 하나를 잃으면 그랬는데, 요 잃으면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가 양들을 잃는 일은 없대요. 그러면 이거 한 마리를 잃었다는 건 뭐냐면, 목자가 양들을 안 잃는 이유는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안 보면 막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목자가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맛있는 풀이 있어도 목자가 가자 그러면 뭐요? 그 맛있는 거 안 먹고 따라가네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양을 잃는 법은 없대요. 만약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양이 100마리 정도가 있으면 꼭 한두 마리 정도의 꼴통들이 있대. 그래서 그 유별난, 뭐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학급이 있으면 그게 꼭 한 명 또는 두 명의 뭐예요? 아주 별난 놈이 있어서 선생님을 애를 먹이는. 그 양들도 그렇대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그런 양들이 다 흰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이, 그 꼴통 양이 흰색이라도 그 양을 뭐라 부른지 알아요? 검정양이라고 불러요. 블랙십이라고 부릅니다. 블랙십. 그래서 블랙십 같은 놈이라 그러면 뭐예요? 말썽꾸러기라는 뜻이에요. 꼴통 말썽꾸러기. 그러니까 목자가 잘못해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꼴통들은 토 끼는 성질이 있대. 그래가지고 다른 양들은 다 목자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예, 이 꼴통들은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 양들이 버섯을 좋아한대나요. 그래서 바람이 버섯 있는 쪽에서 불어오면 양들이 참 좋아하지만은, 목자가 그 버섯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 한 양들은 안 간대. 그런데 이 꼴통들은 간대요. 그것도 목자가 어떻게 안 볼 때 샥 간대요. 꽤 심해 안 해? 꽤 심해요.
그 이 꼴통들은 목자를 많이 고생을 시켜. 그 지금 이 꼴통 얘기입니다. 자, 너희 중에 어느 목자가, 이게 사람이라고 목자입니다. 어느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꼴통 하나가 토끼면, 그래야만 이게 맞는 말이야.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 잘못인 것처럼 돼. 목자 잘못. 목자가 잘못 돌봐가지고 잃어버렸다. 그런데, 목자가 잃어버린 그 근본 원인은 뭐예요? 꼴통이 토끼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써야 확실하게 쓰는 거예요? 사실대로? 너희 중에 어느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꼴통이 토끼면, 이렇게 써야 사실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대로 쓰지 않고 항상 사랑을 넣어서 써요. 그거를 잃으면이라고 써. 그러니까 꼴통이 토끼인 것까지도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거요? 아, 목자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거. 그래서 목자가 잃으면 박수. 아, 이 정도야.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 댕길 때, 나이 39살 때까지 꼴통 짓을 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있긴 뭘 써, 야, 웃기지 마. 예수 믿는 놈들 다 머저리 같은 새끼들 말이야. 바보 같은 것들 말이야. 자기 실력을 믿어야지.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있어. 그 꼴통이야. 아시겠죠? 그 꼴통들이 목자에게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좀 보세요. 그 꼴통 한 마리가 토끼면 그거를 더 잃었다고 표현하고 결국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고 그러면 그 착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뭐요? 그 잃은 것을 그러면 사실이 아니죠. 그 꼴통을, 그 똑 토끼 놈을 찾도록 찾아. 자, 잘 읽어보세요. 그냥 찾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찾도록. 찾을 때까지. 그리고 찾아보지,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찾아다니지. 제가 목자 같았으면요. 아, 이 새끼 또 토꼈어. 아, 새끼 참 힘들게 하네, 이 새끼. 이 새끼는 다시 또 찾아와도 뭐요? 또 토끼를 놈이니까. 아이, 마, 이제 빨리 적당히 찾아보고, 찾도록 찾아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당히 보고, 가자! 아, 나 머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 인간 목자는 그런 목자지만은 예수라는 목자는 안아리 9마리를 들여두고 어떻게 그 토끼인 새끼를 찾도록 어떻게 찾아다닌다 이거야. 아, 여기도 없네. 어, 여기도 없어. 어디 왜 파리로 도망을 갔나? 아무리 당겨도. 그래서 언제까지 찾아? 찾을 때까지. 응? 그러다가 5시간이나 걸렸어. 드디어 이 자식이 뻘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놈을 찾았어. 열 받아 안 받아? 응? 이상구 목자는 열 받아요. 이 새끼가! 배고파 죽겠어, 이 새끼야. 열받지만은,
예수라는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찾은 즉 어떻게? 이야, 새끼가 여기 있구나. 우와. 그래, 이거를 특별 대우를 해. 자, 가자 하지 않고 뭐예요? 이야, 새끼가 여기 있구나. 자, 목말 타자. 어깨 메고. 그래서 가서 친구들하고 파티한다 이 말이야. 이야, 이 토끼 새끼를 하지 않고 잃어버린 놈을 뭐요? 내가 찾았어. 그래서 파티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또 차전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뭐요? 이런 양을 찾았다. 계속 잃었대. 토끼 새끼는 안 그래. 자, 그러니까 구원은 그 놈의 새끼 꼴통이 토끼여도 어떻게? 목자가 원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알아야. 토끼 새끼가 뭐 착한 짓을 해서 구원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토끼 새끼는 얘만 먹는다, 얘만 먹이는도 그래도 목자는 목자니까 목자가 그 양을 구해낸다 이거지. 예? 목자가 목자님 저 살려주세요. 그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시지를 말고 부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봐서 피 흘렸으니까 나를 구원 뭐예요? 하신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이래야 힘이 나는 거야. 아시겠죠? 이래 유전자 켜지는 거지. 야, 야, 이거 또, 건축 헌금을 하라네, 또, 이거. 야, 이거, 얼마를 해야 될까? 야, 또 저 장로가 뭐예요? 어? 저 장로가, 뭐, 5천만 원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적어도 1억은 해야 이게 끌발이 서지 않겠느냐. 이런 신앙은 필요 없다.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이야, 지금. 이 세속 신앙이라 그래. 아시겠죠? 완전히 더러운 게 묻었어. 악령이 들어와서. 자, 그 다음 얘기를 봅시다. 그 다음 얘기.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당시 돈이, 뭐, 동전도 있고, 은전도 있어요. 이 드라크마는 은전이에요. 은전. 은전인데, 예. 이제 성경에 한 데나리온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아, 일일 아, 예. 하루 노임이야. 하루 노임이야. 자, 요즘 하루 노임이 어느 정도 돼요? 그냥 대충 노동자들. 8만원, 10만원? 네, 아마 10만원이라고 합시다. 네. 네. 그래서 그게 한 데나리온. 네.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이름은, 그 돈의 명칭인데, 그건 로마의 돈이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는 이제
그리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 문화를 다 받아들이니까, 그리스의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걸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드라컴, 그리스 돈도 통용하고 있었어요. 그리스 돈이 은전인데. 그러니까, 로마의 데나리온 1일 노임과 그리스의 1일 노임이 같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은전 한 개가 몇만 원짜리요? 10만 원짜리요. 그 이 여자는 은전 10개를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뭐예요? 하나를 잃었다. 잃었다. 네. 잃었다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 잘못이란 말입니까? 주인 잘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주인이 어떻게 한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온 집을 가구를 옮기고 지금 막 빗자루를 쓸면서 등불을 켜고 뭐 하도록?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왜? 왜? 왜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요? 10만 원이 어딘데? 이게 하루 종일 일한 노임인데. 이 여자가 열흘을 일해가지고 열드라크만을 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 얘기에서 우리는 뭐를 배우니까? 역시 여기서도 구원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우리들이야. 그거는 도망간 토끼인 뭐예요? 꼴통양이야. 이것도 누가 찾아? 주인이 찾는다니까. 왜? 주인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드라크마는 돈이야, 은전이야. 은전은 자기가 주인이 잘못해서 이제 떨어뜨렸다. 떼굴떼굴 굴러가서 어느 구석에 있다. 그런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런 은전, 잃어버린 은전 같은 처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은전은 주인의 주머니에 있는지 어느 구석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자기 위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잃어버린 은전처럼 자기가 주인이 있는 건지 주인을 떠난 건지 자기에게 구원이 뭐요? 필요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있어도 주인은 찾으려고 찾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얼마나 멋있어요. 구원이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을 하실까? 천국에 나를 보내주실까? 이래 싸치 뭐요? 말아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이 주인은 얼마나 중요해 이 드라크마 은전 하나가. 그러니까 결국 찾도록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 은전을 잃어버린 여자의 마음. 미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고, 뭐 그것에 비할 수는 훨씬 더 뭐예요? 강력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는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잃어버려진 언정 같은 뭐야 세리들. 그 꼴통같이 토끼인 뭐예요? 죄인들. 나는 목자로서 찾아갈 것이고 나는 그 은전을 잃어버린 그 여자처럼 악착같이 뭐예요? 그 은전을 찾아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찾으면 기뻐 안 기뻐?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았으니 기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뭐요? 찾았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가 준 유산이 있다 이거죠. 아버지가 착실히 모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세 형제 자매들에게, 나 3억 이렇게 줬다 이거야. 그거를 100만 원짜리 보증 수표로 해서 이제 이만큼 그걸 다 아빠가 쌓아놨다가 줬어. 아 근데 지하철역에 뭐야? 지하철역에서 뭐요? 잃어버렸어. 어디 어느 그 지하철역에 있는 어느 우동집에 우동 먹다가 급해서 후닥닥 뛰어나오는 바람에 그 우동집에 그냥 놓고 온 거야. 3시간이 지나서 헐레벌떡. 그 3억 중요해, 안 해?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그거 있어야 지금 아파트 전세값도 내가지고 이제 뭐 그거 있어야 돼. 없으면 큰일 나. 그 우동집에 갔더니 뭐예요? 우동집 주인이 딱 보관해놔서 잔치해, 안 해? 구원이란 것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다.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아시겠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하루 종일 상상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이미 구원을 뭐요 하신 분이다. 그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에 준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분이고 약속을 십자가에서 뭐예요 지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치유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